국내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핵심 장비를 공급을 하고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모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시장을 계속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실적이 좀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24년, 25년으로 갈수록 세계적인 장비 회사죠. 그 기술력을 보면 KLA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다음에 AI 성장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회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 정리를 해보면은 AI 성장과 한국 반도체 산업 역량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나죠. 엔비디아 GPU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를 같이 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9월인가요? HBM3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AMD 쪽으로 들어가고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꼭 엔비디아 쪽으로 하이닉스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이게 이거는 TSMC의 2.5D 패키징, 코아스라고 하는 패키징 그림인데요. 이게 하나의 그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공정들이 있고 부품이 있고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해서 본딩 장비를 만듭니다. 우리가 HBM을 쌓아 올리는 게 기술력이고요. 이거를 많이 쌓아 올릴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다만 이걸 많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정확하게 정렬을 해야 되고 많이 쌓아 올리려면 얇게 갈아가지고 쌓아 올리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이 쌓아 올리는 장비를 본딩 장비라고 하고 다이싱은 이제 가는 장비죠. 이오 테크닉스는 이제 메모리 쪽에 스텔스 다이싱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4분기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그루빙 장비인데 비메모리로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패키징에 쓰입니다. TSMC 쪽으로 들어가는 중인지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 마킹, UV 드릴러 해서 패키징에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을 하고 있는 게 이 테크닉스고요. 이 TSV 공정은 이 D램의 구멍을 뚫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거를 지금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시각 장비로 구멍을 뚫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이 메모리 칩이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가 장비로 뚫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V 드릴러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테크닉스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찌꺼기 뚫는 과정에서 찌꺼기를 처리하는 디스컴 장비인 PSK 홀딩스 그리고 이 범프 마이크로 범프나 범프 이 솔더 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은 디스펜서 장비는 프로텍. 그리고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로 프로텍 레이저 셀 이런 업체들 이게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주가를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게 고도의 공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검사 장비 수요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장비로 인텍 플러스하고 파크 시스템스도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부품 쪽으로는 2.5세대, 2세대의 다른 점은 실리콘 인터포저가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 실리콘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이 패키지 기판에는 FCBJ가 들어갑니다. 이 FCBJ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업체가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예요. 주가가 좋았던 거 삼성전기가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얘 제일 밑에 들어가는 이 기판은 엔비디아 쪽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공급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이게 MLB 기판인데요. 그 외에 리드프레임을 만드는 혜성 DS, 솔더볼을 만드는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 자체를 OSAT, 후공정을 대신해주는 OSAT의 중요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에 수많은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통해가지고 수요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핵심 장비를 공급을 하고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모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시장을 계속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HBM3에 대한 모멘텀이 확 뭐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관련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뭐 몇몇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주식도 괜찮고 아니면 여타 뭐 반도체 주식 중에서 지금 좀 진입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의 수요가 엣지 디바이스 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이제 패키징이 필요하게 되고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수요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실적을 땡겨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훨씬 많이 땡겨온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훨씬 그것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수많은 기업 중에서 투자를 고민을 하는 종목은 우선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게 좋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우리가 파운드리 쪽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삼성전자, TSMC 양축으로 모두 공급을 할 수 있는 장비 업체 혹은 부품 업체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번 시장에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AI가 이제 반도체의 업황을 정말 비로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간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이제 파운드리 경쟁,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TSMC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장비 쪽으로는 HPSP가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파크 시스템스는 원자 현미경, 이오 테크닉스는 그루빙 장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좀 진행 중인 업체가 인텍 플러스 GST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쪽으로는 코츠가 원익 QNC 세정하는 서비스로 코미코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업체가 동지 세미케 SNS텍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TSMC로도 공급하고 삼성전자로 공급하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TSMC에 추격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공정이 GAA 공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포토, 식각, 증착 공정이 4번 정도 추가가 되고 선택적 식각 수요라고 해서 습식 식사 식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에천트 수요로 솔브레인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이 부진해서 이런 주가가 부진한 기업들 중에서 이런 GAA팩 관련한 소재 업체 중인 솔브레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동지세미케 SNS대 혹은 이 식각을 하는 장비를 ALD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ALD 장비를 개발을 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이들 주가를 보시면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느냐 그럼 그 공정에서 수혜를 받는 소재 부품 장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레거시한 소재 부품 장비도 좋아질 건데 그건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쪽에 좀 관심 가지고 여전히 투자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공정단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AI 말씀해 주셨지만은 삼성전자나 TSMC랑 양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이나노 뭐 GAA 네. 방식이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약간 전공정 기업들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운드리가 우리가 파운드리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하면은 칩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이제 패키징하는 후공정으로 하니까 칩까지 만드는 어쨌든 파운드리에서 전공정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이고요. 부품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은 투자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여기에 앞서 이제 어닐링 장비의 경우에도 HPSP가 TSMC로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로도 공급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어닐링 장비가, 이 방식 말고도 열 처리하는 어닐링 장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오 테크니스가 또 하고 있는 어닐링 장비인데,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 장비 업체이지만은 전공정까지 같이 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텍 플러스든, 앞서 파크 시스템스도 이런 검사 장비들은 후공정, 전공정의 구분이 필요 없거든요. 전공정에도 필요한 수요가 있고 후공정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회복성도 빠를 것 같고 실적이 좀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24년, 25년으로 갈수록 그런 기업들이 저는 제 나름대로 기대되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총을 비교해 보면은 싼 것들이 아직 많아요. 주가가 뭐 두 배, 세 배 올라갔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중에 있는데 그런 쪽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단순히 모멘텀, 뭐 공급을 한다, 뭐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슈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이제 지나갔죠. 실제로 실적이 나와야 되고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객사가 다변화된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렇게 TSMC랑 삼성전자 양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그런 뭐 장비나 소재가 뭐 글로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밸류체인들은 좀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TSMC도 우리나라 장비를 지금 테스트하고 데모 버전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텍 플러스 같은 게 대표적인데 지금 데모 버전 테스트하는 게 얘네들이 잘 하기 때문이거든요. 경쟁사가 KLA가 있는데 세계적인 장비 회사죠. 맞아요. 하지만 이 검사하는 그 정확도가 정밀성이 우리가 이제 이 갈수록 앞서 이 공정에서 이 범프의 피치가 작아집니다. 피치가 작아진다는 거는 그 간격이 작아지고 이 솔더볼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100마이크로에서 50마이크로 이제 30마이크로 내려가는데 지금 인텍 플러스는 기술이 30마이크로 이하까지도 검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기술력을 보면 KLA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TSMC가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중요한 기술력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술력을 다 이 회사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TSMC 쪽으로도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업체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향후에 뉴스라든지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같이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